오늘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今日は私たちの人間の欲につ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ある日、あるばあちゃんが買い物をして家に帰っていく道でした。 근데 저 앞에서 小学生 형제인가 봐요. 재미있게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目の前で 小学生の子供の2人の兄弟が話し合いながら来るのでした。 근데 할머니하고 가까이 왔을 때 얘들이 공손하게 또 근데 そのおばあちゃんと近づいた時にその2人の小学校の子供たちが丁寧に 인사도 하는 거예요. 挨拶をするんですね。 ばあちゃんこんにちは。 할머니가 볼 때 너무 귀엽고 기특한 거예요. 바짜가 미도도 카와이쿠테 리코나 코타나 또 思った わけです. 슈퍼에서 샀던 그 초콜릿을 한 움큼 줘 가지고 동생에게 줬어요. 그래서 카이모노니의 ところで 買ってきた 초콜릿 한 握りを その弟に 握らせました. 형아 그거 같이 나눠 먹어라. 니짱도 分けて 食べなさいね. 하이. 근데 갑자기 손을 펴 보니까 초콜릿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동생이요. 근데 저도 때 되게 천시라고 믿다라 초콜릿도가 틀나까지 알아 왔겠네. 그때서부터 갑자기 이 동생이 초콜릿에 대한 욕심이 확 들어온 거죠. 초콜릿도 미루야이나야 저는 어떻든 고꾸로니 초콜릿에 대한 욕구가 入ってきたんです. 그러면서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시데 니상니 고노니 이운데스네.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이거 줬어. 이거 내 거야. 나 빠짱가 고레 복코니 그랬단다요. 食べなさい 때. 다카라 복코노다요. 그 형이 초콜릿 놓고 있는 소리가 언제네 그러면서 니상가 どういうこと 言うんだ? 할머니가 지금 같이 나눠 먹으라 했잖아, 이 자식아. 빠짱가 후다리다 맡게트 다베나사이 또 있다다로가. 내가 형이니까 내가 두 개야. 보크가 니상다카라 니코 모라오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두 개야. 야, 보크가 모르다카라 보크가 니코다요. 내가 형이니까 내가 두 개야. 보크가 니상다카라 니코. 내가 받았잖아. 형도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두 개라고. 야, 와타시가 사실카라 모르산다카라 니상과 히토츠 보크가 니코. 이렇게 막 니코 내꺼 니코 내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자코자 모미아っている時に 갑자기 그 공원에 있는 큰 까마귀가 걔네들 향해서 쫙 내려오는 공원에 있는 오오키나 카라스 1匹가 2人の子供に 向かって 飛んでくるんです. 그 느낌 저는 좀 알거든요. 소유 감각과 와타시와 知ってるんですよ. 얘네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갑자기 子供たち 2人 놓っても 怖くなりました. 초콜릿을 팍 던지고 팍 도망가고 근데 초콜릿을 뭐 낙이스테테 뭐 니겠다 わけですね. 이게 이 한 상황이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고래가 고도모노 후다리노 특기고토란스키도 진짜 마타시다치노 진세요 미세르 고토란데스요. 아무리 참 사이가 좋았던 형제였던 보여도 이끄란 낙가가 요이 교단의 요니 미에때모 그들에게 욕심이 하나 들어오니까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욕구가 고고나카니 하이따라 뭐 메차쿠짜니 낙가가 말했듯이마운데스네.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막 저는 욕구노 유엔이 우소우쓰이따리 그 욕심 때문에 분내고 막. 근데 저는 욕구의 유엔이 怒ってしまったり. 그리고 나쁜 말하고. 소시데 와리고토바오 짓다리. 그럼 그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근데 저는 욕구의 결과 どうなりましたか. 결국 초콜릿 다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게 후다리도 뭐 초콜릿도 食べることは できなくしまいましたね. 그래서 보면 언제나 우리 살아가는 데서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이 문제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中 역시 この 욕구가 문제なんです. 세상 것에 막 집착하는 그런 욕심 말이야. 막 요노모노니 執着する そのような 욕구 あるんですよね. 근데 또 성경에 보면요. 다른 그에 반대되는 내용도 있죠. 저 세이쇼에 또 この 교대 또 반대의 교대의 話가 あります.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의 것です. 때는 이제 추수할 때거든요. 저도 수확의 時でした. 농사를 짓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농교를 이토난데이르 후다리노 교다이가 이마시타. 형은 결혼해 가지고 아이들도 있고요. 오니상노 호와 결혼시테 고도모가 이마스. 근데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오토토와 마다 결혼시세즈니 히토리데 크라시테 이마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노요나 아루시 오니상노 호가 고 모이마스. 아 참 요대 동생 이제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아, 서로서로 또뭐 결혼시나케레바 이케나이시.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지. 결혼스르도 시더라 이런 여러 모노가 닥상 필요난다로나. 내가 추수한 걸좀 동생에게 몰래 줘야 되겠다. 시각시다 모노 또또니 시속하니 왔겠대 아게요까나. 그래서 형이 몰래 밤에요. 소리 대해서는 니상가 요나까니 시속하니 자기가 추수한 거를 한 움큼 이렇게 안고서 하나를 안고서는 동생
창고에 가가지고 걔 놔두고 온 거야. 근데 지금 가 시각시다 곡금오죠 히토타바오 이빨고 나노 가까이 때 손 오또오또노 소코노 도코로니 이때 소코니 쓴데 아게마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기노 히모 아노 곡금오츠오 가까이 때 하콘데 아게마시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 근데 지기노 히모 지분노 모노 아노 손 쓴데 아게마시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슈강 지지 때 아 소이고토 싶다 와케 됐어. 근데 형이 참 신기한 거죠. 또 니상 와 후시기나다 후시기나 또 못 던데서네. 아니 왜 자기 창고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 지금가 시각을 싶다. 손은 곡금오츠가 소고가라 헤라나인데스. 알고 보니까 아노 시때 미타 도코로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진짜 오또오또모 언니상도 오나지 요나 것도 아노 오모테 있단데스. 아, 형 결혼해서 아이들도 많은데. 니상와 결혼 시때 고도모모 낙상 이르시 양식이 많이 필요하겠지. 야리 곡금오츠가 이빠 필요한다로나. 내가 추수한 걸 좀 몰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보크노 아노 시각 시타 모노 스코시 아르 바케테 아게요까. 그래서 동생도 같이 자기 거를 이렇게 몰래 밤에다가 형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소시테 오또오또 모치면 소코니 아르 소노 곡금오츠오 아노 가까이 때 집은 니상노 소코니 아노 시소카니 아노 하콘데오 있다 와케 데스.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니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다가 両方 오나지 요니 하쿠비아떼 이르노데 소노 곡금오츠가 両方とも 헤라나이 와케 데스. 그런 어느 하루였어요. 네, 소노 요나 아루시 데스. 형도 한 아르만고 동생 창고를 향했고 니상은 아노 그 곡금오츠 타바오 가까이 때 오또또에 그때 오또또와 언니상의 호에 아노 학군데 있기마시다. 동생도 한아름 자기 창고에서 안아서 형네 창고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오또또모 저는 곡금오츠 이빨 가까이 때 저는 니상의 소노 소코니 묵갔대 아노 있기마시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가운데서 딱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저도 저 미치는 만나까지 후다리가 박달이었단데스. 그 순간 자기들의 창고에 곡식이 줄어들지 않는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저는 순간 그 후다리와 집은 낮지노 소코데 곡금오츠가 헤라나의 이유가 와깠단데스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둘이서 껴안고 흐느끼 울었어요. 근데 다가이노 저는 고코로니 감동사레테 뭐 다키시메아테 시바라쿠 낙기마시다. 착한 이야기죠. 감동스럽죠. 도때모 아노 스바라시 하나시난데스네. 감동데스네. 아까 그 초콜릿 그 새끼들하고 완전 들리죠 완전. 사키오노 초콜릿노 후타리노 교다요또 맞다쿠 지가운데스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코노요나 스바라시 하나시오 솔로몬오가 기타 와케데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네, 소리가 도유 지키 다타카토 이마스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때예요. 소리가 저도 솔로몬오가 예루살렘의 신전을 다태요토스를ところでした.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세울 건지 그 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신전을 どこで 다테레바 이른다로 소노 바쇼를 사가시테 있다 도끼되었단데스네. 그때 솔로몬이 결정을 하죠. 네, 저도 솔로도끼지 솔로몬오와 결정します. 그 형제가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았던 그 자리. 저는 교대가 다가연이 다키시마 다키시미 앞에 있다 소노 바쇼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자. 소노 도코로니 신덴고 다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신덴가 소노 바쇼니 다테라레타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나가 욕심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타시다시와 다레모가 욕구가 아르데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구는 나이 히토와 이나이 하즈데스. 누구나 욕심을 부리죠. 다레모 욕구 다시마스. 왜냐면 그 부린 욕심이 채워지면요.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나 저 욕구 다시다. 소레가 미타사레레 또 고흑감을 감지르카라난데스. 근데 문제가 있죠. 시카시 소코니아 문제가 아리마스. 욕심을 채워서 느꼈던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구 다시다 소리가 미타사레타 소노 고혹감가 나가쿠와 츠즈카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다음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기냐 모토 오키나 문다이가 쇼지테키마스. 그 전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이젠 요리 오키나 욕구오 다스고토니 나리마스. 욕심이 채워졌을 때는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욕구가 미타사레레바 고혹데 감사의 心で 미타사레레 요니 오모운데스가 그건 잠깐이고요. 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소리와 순간의 것들에 모토 고혹감을 아지와이타이카라 오키나
욕구 다시 때 욕구 받대이크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토와 지분의 욕구 미타스다면이 간바때 노력시다리스는데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요. 노력시테모 다메다카라 쯔미요 오카스마데니 쓰는데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감을 또 느끼고. 근데 소야때 에라레타 고급감을 소데 아지왔다리스. 근데 그 행복감이 또 얼마 안 가니까. 시카이소는 고급감과 소 나가쿠와 츠즈카나이카라. 또 다른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 더카나 또 오키나 욕구를 다스고도 미츠케는데스. 추가로 욕심을 부리죠. 소요니 그와에때 욕구를 돈돈 다시테이키마스. 이것도 좀 더. 그리고 뭐또. 아 그때 이랬으면 그때 저랬으면 하면서. 야, 아노드께니 고시타라 욕했더니 아노드께니 고시타라 욕했더니 또 오고 나가라. 우리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가기나 그 아노 욕구 뭐 그리가시테 이키테이른데스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역구서 4장에 예수사마와 그 이도의 사마리아의 여성이 이은데스네.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리라니. 와. 아나타노 아타르 미즈와 논데모 마타 가와키마스.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또 목마른다는 거예요. 코노 요노 미즈와 논데모 마타 가와쿠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카시 예사마가 와타시노 아타르 미즈와 도노요나 미즈다 또 이마시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죠. 와타시노 아타르 미즈오 노무모노와 에이엔니 가와쿠 고토와 아리마센 또 이마시타. 왜 그랬다 그래요? 나제난데시오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에는 영생을 속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사마노 아타르 미즈와 에이엔노 이노치에노 소노 미즈가 와키데루 카라다 또 이마시타.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신경도 낙관이모 가있다리마스.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죠. 시행도 낙관이모 가있다리마스. 많은 강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지만 오코노 카와와 소노 미 우미니 나가레콘데유쿠. 그 강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시카서는 카와니요때 우미야 미치르 것도와 나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세상의 강은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마노 직강데모 스베토노 카와노 미즈와 우미니 나가레콘데이키마스.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채워지거나 넘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음해가 미치다리 아우리다리 쓰리거나 것도와 아리마센.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은 그와 같다라. 오나지요니 그 요니다스로 히트는 욕구모 소노 음이노 요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미나상, 와타시타치와 도난데쇼. 욕심 살아가나요? 욕구 이다이테 크라시테마스카? 아니면 욕심도 없이 살아가나요? 그렇다면 욕구모 나쿠 크라시테마스카? 또 그 욕심이란 건 뭘까요? 또 맞다. 그 욕구というのは 이따이 何者なんでしょうか?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고유 하나시가 아리마스. 50대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고주다이노 오나이 도시노 후후가 이마스.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비노 것도です. 갑자기 천사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기다리 텐시가 후다리노 마에니 아라와레마시타. 당신들의 오심 그 결혼 생활을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던데 제가 뭔가를 선물 주려 그럽니다. 아나타가 결혼 생활을 보니까 도대체 시아바세스오니 미에테마스. 그래서 아나타가타니 뭔가 네가요 가나에테 아게마쇼. 부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소노 옥상노 호니 키키마시타. 부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옥상 아나타노 네가이와 난데스카. 그 부인이 그랬어요. 근데 소노 옥상가 고유인데스네. 저는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와타시와 오토토 세계 일주 료코 이치도 히테미타인데스. 그러니까 천사가 네 알겠습니다. 즉 텐시가 하이 와카리마시타. 그래서 바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권을 준 거예요. 투자. 네, 세계 일주 료코겐 2만요. 소노 옥상이 와타시마시타. 그리고 남편에게 또 물었어요. 그래서 콘도와 오토니 오나지요나 것도 키키마스. 남편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나타와 네가이와 난데스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럴게요? 슬토스는 옷도와 난또 있단데시오. 천사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 텐시오 나가 습관데 호카나 도코로니 고 쓰레테크데스네. 그리고 기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미모토데 고유언데스. 우리 교회에 우치노 교카이니 전명중 성도라고 있는데요. 전명중 시지상 뛰유 갔다가 이른데스요. 그 집사님은요. 소노 시지상화데스네. 10살 연하의 부인하고 살아요. 10살 도지시다는 옥상도 그라시테 이른데세요. 근데 저는 지카시 와타시와 데스네. 30살 연하하고 살고 싶습니다. 30살의 도지시다는 쯔마도 이쯔니 그라시타인데스. 할 수 있겠습니까?
できますか? 그러니까 천사가 알겠습니다. 천사가 하이, 와かりました. 그러니까 남자가 흐야. 그래서 로또가 요시. 이제 내 부인이 20살이구나. 야, 와타시노 츠마만 20살이 나른다. 이제 갑자기 팍. 이끼나리 동 뜨였다 도모니. 부인은 그대로 있고 지가 80살이 돼 버렸어. 선호 옥상 소모만으로니 지분과 이끼니 80살이노 지지진 났てしまったんです. 이게 진짜 이게 생각이 짧고 못돼 처먹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강간 미지크 때 혼도 지분 막가려온 리코테키나 닌겐노 욕구노 소모만으로인데스. 딱 우리들 얘기 같아. 딱 우리들 얘기. 저도 와타시타치노 하나시다토 오모이마센카? 욕심이 들어가면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욕구가 되기더라 매가 그라くなってしまいます. 생각을 덮어버려요. 무슨 감각이가 뭐 노리스가 말하나くなるんです. 욕심이 들어오면 영분별할 수가 없어요. 욕구가 되기더라 레이르 미야케가 되기나くなります. 여러분 욕심부리는 거 가지고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민나산 욕구받대 욕구다시대 요이모노 스바라시모노 에요토 오모와나이데구다사. 왜냐하면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망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또 이나서는 욕구 못해 이끼는 히토와 욕구니요때 호로보도 가있다를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대. 욕구가 선호시토 호로보스도 가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그라 세이시와 계곡시대 아룬데스. 세상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근데 그노 요노 욕구가 와타시타치요 후코니 스루토. 우리를 그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저는 욕구니요 때 와타시타치요 호로보사리를 또.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인다고 말씀. 저는 욕구가 와타시타치요 코로스노다 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슈 이온다 혼분이 가있다르잖아요,스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요. 욕구가 하라모토 쯔미요 우미.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쯔미가 즉그스루 또 시오 우미마스 또. 그러니까 곧. 욕심은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구의 결과와 시오 음이 다스인데스.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그 욕심 버리기 쉽습니까? 시켜집니다. 시대이런데스끼리도 그 욕구 스테르노와 간단데시오까. 마치 내 안에 있는 본능처럼 나오는 그 욕심을 말이죠. 마르데 코코나카니 혼노노요니 데테그루 욕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시카치미나상은 욕구노고토 욕구 미야케테 지나나케레바 나리마센. 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욕구 스테루 ということは 세상 욕심을 버린다 이런 말 있죠. 요노 욕구 스테루 ということ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돈도 안 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려와 뭐 옷간에 뭐 가세가나이 또유 가세가나이 또 이미 되어 아리마센. 세상에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런 욕심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공するために 난도 욕구를 다사나이 난니모 다시 토기르고토와나이 고유 오모노데 아리마센. 그런 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핑계 대면서 게으른 거예요. 소리와 욕구 스티르는 게 낙고 때 이와케 시다가라 타다 남아게 때이르 다케난데스. 하기 싫어서 하는 핑계라고. 야리타쿠 낙고 때 노 소노 이와케난데스.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욕구 스티르っていうことは 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는 그 돈 명예 뭐 이런 권력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맞아서 욕구 다시 때이르 옷간의 명예, 소위 권력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가 정답인 거예요. 소리요, 진세의 목적이니 시나이. 그게가 세계인인데스. 그냥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수단인 거죠. 그러나 뭐라가 이끼는 목적이잖아,くて 진세의 수단이 すべきなんです. 우리 삶의 도구의 하나인 거예요. 진세 이끼르니 수단이 도구니 すぎないんです.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시카지 요쿠니 히토비토와 코레나 모노노 타메니 이키테이는데스.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요. 오카네가 지분노 진세의 이끼르 목적이 나는데.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지분노 가족고 기세니 시나가라. 자기의 양심을 버려가면서. 지분노 료싱고 스테나가라. 자기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지분노 겐고 우시나이 나가라.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의 목적이 되는 것. 오카네 겐력 그것은 비유가 지분노 진세의 목적이지 나는데. 그게 욕심이라. 소레가 욕구난데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소리요 스테나사이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나사 오카네가 悪い 모노ですか?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목건에와 요이모노데모 아르이모노데모 아리마센. 성경에 말씀하시죠. 세이션이 가했다는 데스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진생을 아이스르고토와 아라유르 악노 네다토가 있다리마. 그 돈이 악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네. 목건에가 悪いものだから その 悪いというのでしょうか. 그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 돈이 결국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악근이 욕구 나시때 시우짜게 쓰니까 오카네가 결국 아라유르 악근의 내니 나를 왔게 됐어. 똑같은 돈이지만요. 오나지 오카네란데스케르도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하게 쓰여지는 돈은 좋은 거 아니에요. 카미선 이마할 때 다다시크 요이고도 스카와레르 오카네와 요이모노란데스. 그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정령에서 모여지는 그 돈은 악한 거라고. 그러나 인간은 저욕 욕구의 다음에 아침에라에서는 오카네와 악근한데스. 근데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아까 오카네 대부분 오카네와 카미선의 다음에 오카네와 소리호도 아리마센. 그저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ただ 지분은 욕구, 지분은 만족군의 다면이 인간 육신을 위한 돈이 대부분이라. 니꾼의 다면은 옷가네가 대부분 옷가네와 코어난데스. 거기에 자기 생명도 건단 말. 속권이요 지분은 이노치 사이에 갖게 되는 시도 뭐 이런데스. 누가 갖고 있느냐? 다레가 못 데일까란데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있느냐? 도요 국고로 오모에데 옷가네 못 데일까란데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시도의 해달아기에 내려 시도 바울의 것도 오모이 다시 때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사만이 와이스르 마에 거듭나기 전에 우마레르 우마레 카바르 마에 사도 바울에게 돈 명예 권력이 있었죠. 히트 바울은요 옷간에 매여 갱력그가 아리마시다. 그때 사도 바울 그걸 어떻게 썼죠? 소노데기 바울은 고래라는 소리라는 뭐노 도노요니 못지 있단데스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썼죠. 지분노 지망만하신이 있단데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핍박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썼다고. 이 사람은 시지테르 히토비토 학가이 쓰르니 소리라는 모르고 모치이테 있단데스. 그 사람들 억누르는 데 썼다고. 카네라오 욕하츠 쓰르고토니 쓰갔테 있단데스.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지분가 음악 야테르토 요이고토 야테르토 못다. 그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소리나 지분은 갱력을 못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시지테르 쓰까마이르 것도 소리와 이것도 다또 카레오 못대이마시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했어요. 저때 신들 스베트르 시토 스카마에 때 야르토 못단데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시테 파울은 도지 나한테 있단데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와타시와 카미노 다메노 시고토 야테이룬다. 그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소노 시토 파울이 나를 마요노 소노 사울의 마음의 나카냐노 욕구노 유에데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자아가 예수님한테 도무지 주지간 스키오 또 시나이 소노 지간의 유인이란데. 그렇게 그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자기 자랑거리가 돼요. 아르디오마데 가까이 꼰 가까이 때 있다 지분노 지망만하심 노모. 그런 것들이 곧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소리레가 지지와 아라이르 악근의 내 아딴데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타시타치 모 오나지 데와 나이 데쇼카. 우리의 욕심. 와타시타치노 욕구. 또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뭔다 절대니 깨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까지 시작은 하지 또 뭐 지가. 우리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마 그곳에 교관이 아츠마테 레아요 사사게 뛰는 데스가. 그 욕심과 그 자아가. 소노 욕구도 지가가. 우리를 죄로 향하게 달려가게 하고. 맞다 자치요 쓰면이 하시라세는 데스네.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게 한단 말이야. 시에 또 하시라세는 데스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찬양과 함께. 회개하고. 그래서 시트 바울은 고노요나 삼비오 못때 그야타메요 싶단데. 우리도 나중에 깨닫고 이 찬양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맞다 자치 뭐 노치니 기질 때 고노 삼이 웃다에 나가라 그야타메요 싶다리시마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한 예수요 나를
나를 도와주소서. 난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私は一生懸命神様のために働いていると思っていたのに 말로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言葉として神様の栄光のために私お金を稼いでいるんですよ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말이야. しかし根本的に私のうちにあるその欲の故に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말이야. 예수様のように自分のことを優先していたその心の故に 결국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면서 結局神様の栄光を表すこともできずにいながら 인간의 추접하고 들어온 그 욕심만의 냄새만 향기를 풍기면서 딩기네스노 키타나이 미니쿠이 소노 욕구노 카오리다케오 하나타세테 이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양심은 남아있어서 지가 예사마 신이테르까라 료싱노 카케라가 아르까라 그 욕심이 소노 욕구가 그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私のうちにある自分の自我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아가 神様に 주준 できない この 自我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いつもそれが自分の人生の重荷になっていて苦しむこういう信仰生活する姿はないんだろうか 보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세상 욕심이 시작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ですから私の心の中から込み上げてくる世に対する欲が問題の始まりなんです 절대로 십자가에서 못 죽겠다고 하는 내 자아가 문제인 것 같아요. 絶対に十字架で死ねない死ねないという自分の自我が問題となっているんです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되죠. しかしそのサウロがイエス様に会ってから使徒パウロに変わります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의 돈 명예 권력은 어떻게 쓰여지던가요? 시도 바울이 変わってから 그의 돈의 명예 권력은 どのように 用いられましたか? 자기 자랑으로 쓰여지던가요? 자신의 자만話として 用いられたんですか? 자기 만족으로 쓰여지던가요? 자신의 만족のために 用いたんですか? 오히려 그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과 무실 로마의 복음을 스타일을다면 도구として 用いられました.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돼요. 지분을 지망する 도구じゃなくて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스타일을다면 도구가 変わったんで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皆さん 心に 留めてください.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皆さん 욕구를 捨てるということは 세상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全ての ものを 捨て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다 버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全部 捨てて どうやってこの世で 暮らすことができますか? 세상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요는 욕구를 捨てるということは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세상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神様のために 神様より 위에니 여러모노를 置かない ことなんです.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사이코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에 쓰는 ことなんです. 그 세상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노가 나의 살기 인생의 목적이 시나이오니 쓰는 ことなんです. 단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지만 또 취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 삶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だから 求めたり するんですが それは私たちの信仰生活の道具 手段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私たちの人生の生きる目的は何ですか?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永遠の命を得る救いであるべきです.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様が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요노모노 세계의 쓸데없는 것을 手に入れた.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밤 너를 부르시면 지금까지 텐나 치사르 카미세가 공냐 아나타오 메스나라바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나타가 못대로 쓰는 자이상과 이따이 다른의 모노니 나르다로우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救い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미국으로 다시 돌리게 하기를 것도되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이십니까? 아멘でしょうか.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이쇼와 카타테이마스.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낼 때 私たちが 여러모노에 욕구를 다시 때 세상에 끌려갈 때 요니 引きずられていく時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때 그리고 요니 요노 나가레니 나가사레ていく時 반드시 내가 세상을 보고 품었던 그 욕심이 必ず私この世に対して抱いていたその欲が 나를 죄짓게 한다고요.
私を罪に犯させる 그래서 시편에 보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中には地上に望みを置かないで天にあなた方の望みを置き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あなた方はこの地上を見上げずにイエスキリストを見上げ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세상 안에서 この世の中で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世の人々との出会いの中で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イエス様を信じるその信仰によって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お金はたくさん稼いでください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십시오. でそのお金は神様の働きのために用いてください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십시오. 信仰によってきっと 성공してください. 그리고 그 성공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타일로 도구로서 모지이てください. 꼭 믿음 안에서 출세하십시오. 가나라주 신권이한테 출세してください. 그 출세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그 출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타일로니 모지이てください. 그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세상 욕구를 스태테 이기는 사람의 姿なんです.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사니 와타시토 미나상가 고니오나 이키카타오 쓰루 모노니 나루 고토 시노 미나니오테 시쿠쿠시마. 절대 우리의 욕심이 죄로 장성하지 않게. 제타이 와타시타치노 욕구가 쓰미토시테 하라무 고토가 나이오니. 절대 우리의 죄가 사망을 사망으로 더 달려가지 않도록. 제타이니 와타시타치노 쓰미가 시오 우미다스 요나 고토가 나이오니. 세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에 가있다로 그는 세상의 욕구를 스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지르 신고하는 히토토시테 이키테이키마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마데 이치방 시쿠쿠하는 스바라시 하나님의 고도모토시테노 이키카타데아르 고토 신지마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ういう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